이제 고승하고 이 숫자를 갖다가 바로 맞춰봅시다. 맞춰가지고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납니다. 여기서 아까 1구 5일은 뭐라 그러세요? 1구 5일은 숫자 나다 하면은 6에다가 1이니까 7이니까 11에서 7을 빼면은 4가 된다 했죠? 본명성 4. 그 다음에 월명성. 자, 좌우 매일년은 매일년은 9에서 월을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축월이니까 12. 그러면 18에서 11을 빼면은 6이 되죠? 월명성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본명성과 월명성 가지고 이 사람 60살까지 어떤 흐름을 팍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자, 본명성 4인데 신묘죠. 4 신묘. 그다음에 월명성 6이에요. 6인데 신축이죠. 신축. 자, 돌아갑니다. 자, 4 5 6 7 8 9 1 2 3 하고 그다음에 6 7 8, 9, 1, 2, 3, 4, 5. 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일단 구성판이 됐는데요. 오항살, 안검살 봅시다. 오, 여기 있죠? 여기 안검살. 오, 또 여기 안검살. 그 다음에 파살 하면 파살. 묘, 묘유충. 여기가 파살이죠? 파살. 이것도 충미충. 여기죠? 미.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삼합선. 삼합선 보니까 해묘미. 해묘미 삼합, 해, 묘, 미, 삼합.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축, 사유축, 사, 유, 축, 삼합.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파가 있는 곳에 상합선이 다 흐르죠. 안파가 있는데 상합선이 다 흐르죠. 아, 이 사람은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다 해치고 해결해 나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이를 봐가지고, 이제 묘니까, 묘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죠? 묘가 여기 한 살,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다섯, 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여섯, 사십, 사십일, 사십오, 사십육, 오십, 오십일, 오십오, 오십육, 육십. 자, 이렇게 봤는데,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65 암이 있고 파가 있고 애런 거 21살 30살 파가 있고 해결해 나가는 1이라는 또 숫자가 있죠. 고난의 숫자. 그 다음에 여기 파가 있고 그 다음에 31살 35살 36에서 45살 여기도 7은 뭐예요? 고급스럽고 그런 거를 있죠. 5는 내 고집 이런 것도 야, 여기도 안파가 있어. 근데 보면은 이 시기 다 고생했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이 시기 고생이 없잖아요. 그죠? 안파가 없잖아요. 일단 안파가 없다 하면은. 자, 이 사람이 49살 때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쭉 전북 지사도 하고 성승장구가 쭉 나갔지. 그죠? 성승장구가 나간 이 시기 안 보세요. 60세까지 시기 안 보세요. 전혀 안파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이 사람은 파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삼합선이 없다 그러면은 아 이때 엄청 고생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고생했다 하면 뭐예요? 부도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가 있는데 삼합이 있다라면 부도날 뻔했는데 살아났다, 재기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별이 오는 게 따라 가지고 어떤 궁에서 하느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통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딱 한눈에 아 딱 봤을 때 야 한눈에 이 사람은 이때부터 잘 나겠구나. 그 다음에 이때 딱 보니까 대충을 본 대충 오대충이죠. 오대충은 황제 아주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인데 암 국마다 암암에 다 있죠. 야, 이 60세까지는 아주 강하고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존심이나 이런 갖다가 낮추면 낮추면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았다 그래요. 또 그 술도 엄청 많이 하는데 주로 막걸리 같은 분 대인관계를 엄청 잘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61살 때부터 일주를 해가 보면은 대충이 또
나옵니다.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이제 이때 61살 때부터 다시 이제 본명성과 일명성을 넣어가지고 61살 때 또 해보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합니다. 여기 가정궁이잖아요. 부모궁.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궁이고 그 다음에 자식궁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부모, 부모는 파도 있고 열암도 있고 왕에다가 부모의 덕은 크게 보기 어렵겠구나. 대신에 자식자리는 뭐예요? 별도 있고 자식들은 괜찮게 잘 나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딱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궁을 보려면 지극궁은 역을 바라지 2를 바라겠죠. 2라는 숫자가 지극궁의 숫자니까 이를 지극, 아, 지급을 했다가 이거 하고 다른 거 했다든지 뭐 전진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다. 지급하는데 그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해결은 됐지만은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이제 또 전체적인 일생을 보는데 이제 해마다 예를 들어 내년은 어떤 게 될 거, 이 사람 보면서 내년에 어디로 가고 내년에 또 내년에 인월하고 내년 2021년도 그 본명선과 월명선을 같이 나눠놓고 이 사람의 별이 그 월은 어디 들어가 있는가 이걸 또 보면서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구성을 활용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명리까지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어디 가서도 그 뒤지지 않게 잘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 그 뭐 명리 너무 어렵다 막 하시는데 명리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오행 정도 음양 오행만 목이다 화다 화의 속성을 듣고 자 화는 뭐예요? 배웠잖아요. 화는 예의 바르고 어지르고 예의 바르고 일단 화는 밖에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 하는 행동 이 사람 거짓말 못하는 사람인데 왜 화니까 눈에 탁 들어가 그 거짓말하면 벌써 인상이 확 돌아간다. 화는 딱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 그 오행에 대한 기본만 공부를 해놔놓으면요 이게 쉽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이 많다고 하면 아, 이 사람 어진 사람이다 하면 돼요. 근데 목이 많으면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조금 적하다. 이 사람은 금이 많으니까 화금이 많잖아요. 그 금은 뭐예요? 금이 많다는 거는 결실을 매듭을 잘 맺는다. 어떤 말에도 딱딱 매듭이 말에 어떤 흐르는 게 아니고 말이 명확하게 딱딱딱 끝난다. 실제로 그 청문회라든가 이거 국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은 딱딱 조리 있게 말 딱딱 잘 끊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주에 다 있다 보시면 그래서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제가 강조한 오행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의 석성, 속성, 맛, 색깔, 방향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걸 갖다가 응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신살, 12연성 붙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 합이 많다. 합이 많은 사람은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합이 맞잖아요. 여기 합대가 있죠. 합이 있죠. 합이 있으면은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왜 합은 누구하고 같이 안기는 거니까 합이 많은 건 합이 많다라면 다정다감하다. 충이 많다 그러면 다툼이 많다 보면 돼. 충이 많으면은 다툼이 많고 활동성이 뛰어나다 보면 돼요. 활동성이 뛰어나다 많이 돌아다닌다 보시면 돼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은 다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는 하여튼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